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으로 똥을 싸다가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모두에게 연 끊기게 생긴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음, 그럼 봅시다 에이그 너 귀찮아가지고 아기를 쌌지 에이그 삐지기는 농담이다 농담 어머님 그 어머니 몸에 있는 암세포 있잖아요 그거 혹시 일부러 키우시는 거예요? 어머 농담이에요. <laughs> 원제 시어머니의 농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 시어머니가 했던 말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바보 같은 며느리입니다.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해 하소연 좀 하려고요. 지금부터는 편하게 볼수 있게 음성 채로 적을게요.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을 작년에 했죠. 드디어. 그런데 26주가 됐을 때부터 계속 피가 비쳐가지고 누워 있는 생활을 했고 나중에는 고위험 사무실에 들어가 2주 동안 입원을 하면서 자궁 수축 억제제를 맞으며 그렇게 버텨봤지만 결국 약물 부작용과 조기 진통으로 33주가 되던 날 응급 제왕으로 출산을 했어요. 아기는 낳자마자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너무나 잘 버텨줘서 들어간 지한달 만에 퇴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작년 초였죠. 23년 초에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고 바로 선항암 수술을 받았으며 제가 아기를 출산했을 때쯤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너무나 잦은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때문에 그 내용들 때문에 사람 미치겠는 거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응급 제왕을 했던 바로 그 다음날 아기가 엄마 목소리 갑자기 못 들어가지고 지금 엄청 무서워할 거다 이러면서 계속 당신이 아기를 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서 면허 안 돼요. 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아니 내가 할미인데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서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게 그냥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라 몇날 며칠 그냥 계속 전화 걸어가지고 아기 보겠다고 고집을 그렇게 피우는 거야. 정말 이거 막는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기가 퇴원했는데 집에 오니까 이때부터 거의 두달 동안 하루 걸러 하루씩 계속 전화를 걸어오는 건 기본이고 또 제가 가족 단톡에 아기 사진을 올리잖아요. 올려달라 하니까 올리면 또 그걸 보고 또 전화하고 그러면서 요즘 육아방식엔 전혀 안 맞는 옛날 이상한 그런 지적들을 해요. 아기 양말 신하라 분유 같은 거 먹이지 마라. 모유 먹여라. 백태는 거제에 요구르트 묻혀가지고 닦아라. 등등등. 아,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이런 지적을 하고. 그런 뒤 본인의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일상 이야기를 하고 또 음식 잔소리 하고 이런 거를 최소 30분. 길면 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워낙에 신생아라. 3시간에 한 번씩 수유하고, 특히 모유랑 분유를 혼합 수유하던 시기라 3시간에 한 번씩 겨우 쪽잠 자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당신은 이런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밉죠. 왜안 믿겠어요. 근데 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도 암투병 중이니까, 당신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그래 어머님은 조산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신생아 육아에 대한 기억이 워낙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니까 그런 거겠지 제 나름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면서 그 조산의 과정과 제 심정 그리고 지금 신생아 육아라는 게 절대 녹록치 않은 그 모든 상황을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시키려고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다 하루는 저희 아기 병원 정기검진 날또 전화가 걸려와 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아니 꽁꽁이랑 병원을 왜 그렇게 자주 가냐 이래가지고 아기가 남들보다 일찍 세상에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다. 다행히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크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피식 웃으며 <laughs> 네가 아기를 일찍 내보낸 건 아니고 딱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예? 이러니까 또 피식 웃으면서 아니, 아기는 엄마 뱃속이 좋아 가지고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네가 싫고 귀찮아 가지고 억지로 내보낸 거 아니냐? 라며 마치 이건 배가 아프니까 똥싼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막말을 해서 제 가슴을 다 헤집어놨어요. 그 이후 마음이 너무 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깜짝 놀랐는지 엄청 미안해하면서 진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정신건강을 위해 시어머니란 사람과 이제는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화 안 받았어요. 부재중 콜백 당연히 안 했고요. 가족톡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답답했나봐요. 남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걔왜 그러냐? 연락이 안 되네? 이런 말을 했고, 겨우 참고 있던 남편도 결국 여기서 폭발을 한 겁니다, 폭발을. 막 뭐라 뭐라 했더니, 아니, 나는 그냥 농담을 좀한 건데, 어이구, 고작 그런 걸로 삐지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런 뻔뻔한 반응에 더욱더 화가 난 남편은, 그건 농담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다시는 함부로 하지 마요. 이런 경고를 했고 그제서야 심각함을 느낀 건지 이거. 알았다. 이랬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려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때 그 말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그때보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당연히 목소리도 전혀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설 시가에 가는 거 너무 싫은데 남편과 아기 그리고 어머니 어쨌든 암이 걸렸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제가 참아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보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머 어머님도 암세포 직접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담 이렇게 받아 치세요 입도 다 뭐해요 대댓글. 이게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반박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이 소리를 하게 되면 시모가 잘못한 건다 사라지고 쓰니만 개쓰레기 되는 거야. 그러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2번. 맞아요. 지금 이 댓글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시원해져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서주는 상황에서는 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이미 아들한테 한 소리 제대로 들었는데 여기서 쓰니까지 암세포 이 드립치면 진짜 쓰레기 되는 거야. <laughs> 즉, 15의 말은, 말 그대로 농담이 되는 거고, 쓰니만 예민하고 개념 없는 미친 며느리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하고 싶긴 하다.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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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2번. 그래도 남편이 처신을 잘했네. 그러니, 이번 설까지는 가봐요. 설에 갔는데 또 그딴 미친 소리 하면 대놓고 한 소리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예 연 끊어버리면 돼. 지금은 뭔가 좀 이런 느낌이야. 음. 내릴걸? 저도 설에 가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심호 당연히 꼴보기 싫지만 중간에서 노력한 남편을 위해서 말이죠. 솔직히 쓰니 남편도 나름 힘들 것 같습니다. 본인 아니한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겠냐고요. 또 반대로 자기 엄마한테 엄청난 실망을 했을 거고. 그러니 일단 한 번만 더 가보고 그때 결정을 하는 게. 그런데 또 가봤자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사람들 안 고쳐지거든요. 3번. 내키지 않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한 겁니다. 남편한테 말해요. 밤에 잘 때도 생각이 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상처받은 게 풀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4번. 우리 시무도 농담이라며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당신 손자 즉 저희 아들한테 꽁꽁아. 내가 엄마는 우리 꽁꽁이 껍데기다. 이러는데. 이때 저희 아들이 그럼 할머니는 아빠 껍대기야 <laughs> 이러니까 겁나 당황하더라고. 오번 제가 예전에 유산을 여러 번 했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본인 나름 며느리 몸 건강하게 챙기려고 했단 말이 나는 죽은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에이그 이거였어요. 아니 실은 제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둘째 어서 안 가질 거냐고 압박을 하던 거였죠. 참 오래된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 이후 저도 시댁 연락 잘안 해요. 거의 안 하죠. 뭐 그렇다고 완전히 연 끊고 살지는 않고 그냥 기본만 합니다. 남편도 이런 저한테 늘 미안해 하면서 제편 들어주고 하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평생 안 지워져요. 6번 저희 시어머니도 비슷합니다. 아들이 지금은 중학생인데 옛날에 영유아기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감기만 걸렸다 하면 폐렴 천식이 같이 오는 바람에 입원 참 많이 했었고 한 달에 두 번이나 입원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죠. 그러다 옛날에 추석 때 그때도 기침 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들렀는데 당장 입원시키라는 말에 입원시켰고 이때 처음으로 시간을 못 갔어요. 그리고 저희 시모 병원에 달려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대뜸. 나! No.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너가 아들 아프라고 했지! <laughs> 미치겠다, 진짜. 딴엔 농담이라고 했던 건지 뭔지. 막 웃으면서 이 소리를 하는데,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도 머리에서 안 지워져요. 아니, 그래요. 머리에 걸음장치가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단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추가. 많은 분들 공감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닮은 얼굴 하나 빼놓고 보면 이두 사람이 진짜 모자관계가 맞나 엄마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언행을 보였어요. 말투, 분위기, 행동,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뭐지? 정말 이상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그첫 느낌이 틀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들 자랑 엄청나게 했는데 어이거 니가 참 복이 많다 이러면서 면전에 대고 저를 내려치고 니까짓게 <laughs> 사실 저는 애초에 남편이랑 비교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서울에서 알만한 대학과 대학원 나왔고 안정적인 직장에 저희 부모님 노후까지 다돼 있어가지고 또 당시 기준 저희 결혼할 때 많은 지원도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님 당신도 그걸 대충 들어서 알텐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하고 참 이해가 안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때만큼은, 그래, 아직까지 나를 잘 모르실 테니까 이런 거겠지. 이러면서 제 나름 또 좋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또 남편이 엄청 미안해 하면서, 자기야,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이래가지고 서로를 위한 마음만 생각하고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도 그랬지 시아버지가 당신들 노후 자금이 있긴 하지만 이걸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게 너희를 돕는 것 같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러면서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래 같이 사는 남편이 중요한 거고 또 남편이 좋은 사람이다 공사방이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저도 집안 환경에 비해 독립적으로 잘살 그리고 저도 그래요. 남편 집안 환경에 비해 독립적으로 잘 성장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우리 남편이 오히려 더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으로 참잘살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뒤로 만날 때마다 혹은 전화를 할 때마다 정말 툭 하면 나는 참 복이 많다? 이런 소리를 해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셨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식을 치른 뒤에도 저한테 전화로 위로를 확인 했어요. 한 1분 정도. 그래서 저는 아, 이때 어, 저희 남편이 꽁꽁 씨가 옆에 있어줘가지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어머님 이랬더니 그때부터 또 기다렸다는데 한 20분 동안 아들 자랑을 줄줄줄 해대고 또 그래 너는 참 복이 많다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러는데 정렬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힘든데 이런 소리를 또 들은 거예요. 이때도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하루는 제가 집에 없을 때 어머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냈나 봐요. 그 뒤로 갑자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며느리 이러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제는 그냥 남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아또 있습니다. 저희 남편 자라온 이야기 들어보면 참 불쌍해요. 진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날 뭐 생일 크리스마스 등등등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늘 외롭고 아무 재미없게 자란 것 같은데 심지어 결혼한 그 해에 두 사람 다 아들 생일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톡으로 뭐하세요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니까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남편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래요. 아니, 정작 본인은 아들을 챙기지도 않으면서 자랑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오히려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걸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하, 여하튼, 이게 또 가족 일이라 어디다 말도 못하고 참 답답했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저희 남편, 그리고 아기, 또제 자신만 생각하면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뭐, 뒤에 댓글은 없습니다. 그냥, 뭐, 잘 살아요 밖에 없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 많죠. 입으로 똥사는 사람들. 어, 이게, 한 번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어, 진짜 이거 입으로 죄짓는 겁니다. 그래놓고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하고, 미안해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제일 악질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시겠죠? 제 말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음. 감사합니다.